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대학원 이야기를 들으면 교수님의 노예 자처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살잖아. 그럼 대학원에 왜 가는 걸까?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 졸업 후 뭘 할지 몰라서 도피형으로 가기도 해. 근데 사실 취업을 대비하는 목적이 많긴 한데 특히 요즘 핫한 챗GPT처럼 AI를 다루는 분야라면 전문성을 쌓기 위해 석박사를 하러 가지. 이렇게 대학원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긴 하는데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런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가 될 수 있더라고. 바로 에티버스 러닝에서 AI 교육을 받는 거야. 에티버스 러닝은 담당 멘토의 밀착 관리와 이론뿐만 아니라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나갈 수 있어. 특히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용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개발한 초소형 PC 사용도 가능해. 여기에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 훈련 장려금도 월 최대 31만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어. 게다가 밀도 높은 교육과 커리큘럼, 에티버스의 4천여 개 파트너사로 6개월 집중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밀착 관리까지 진행 중이지. 에티버스 러닝 수료생은 LG화학, 공공기관 등 주요 기업에서 IT 담당자로 활약 중인 걸 보면 짱짱한 실력을 갖춘 건 증명하지. 아무튼 한번 듣기 시작하면 교육비 부담도 없는 데다가 창창한 앞길까지 열린다는 건데 4월 14일까지 신청이거든. 너도 얼른 버스 타.